우리 8장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의 8장 또 고린도후서의 배경을 좀 잠깐 생각해 보면 사도행전 11장 28절을 보면 큰 흉년이 들어온 때였습니다. 흉년이 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먹을 게 없고 나름대로 가정 가운데 힘이 들고 자녀들도 돌보기 힘들고 지금과 같이 뭐 공업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절대적으로 농업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회죠. 특별히 이 사회는 또 어떠한 사회였습니까? 식민지 치하에 있는 사회. 좀 있는 것들, 좋은 것들, 그거 다 누가 가져가냐면 노마에서 가져가는 그러한 사회인 거예요. 그러한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8장에서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마케도니아 그 교회, 그 교회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남들에게 나누는 것을 실천한 교회가 이 마케도니아 교회였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받는 자, 주는 자보다 받는 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받는 거 좋아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말하는 것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훨씬 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좀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내게 좀 선물해주고 내가 어려우니까 나에게 뭔가 돈을 모아주고 뭔가 받는 것 그걸 다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마케도니아 사람들 주는 것을 좋아하고 또 섬기는 것을 좋아하는 그러한 교회였다는 것이에요. 그럼 마케도니아 교회는 넉넉했을까요? 결코 넉넉한 교회가 아니에요. 이들도 함께 흉년이 들고 또 로마 식민지 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무엇에 넉넉했는가? 1절에 보니까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린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뭔가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나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오늘 찬송의 가사처럼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3절에 보니까 그 풍성한 연보를 하는데 그들의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서 이 일들을 감당을 했다는 것이에요. 참 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 목사님들 뭐 저에게도 선배 목사님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부자에게 너무 큰 기대를 걸지 말아라. 뭐냐면 있다고 헌금 열심히 하고 있다고 열심히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없다. 좀 가지지 못했지만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산다면 그들이 십시일반 합심하여서 교회를 분명히 세울 것이다. 큰 교회들도 그렇습니다. 큰 교회들도 그 큰 교회들 가운데서 정말 그들이 열심히 헌금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것 부자들은 바빠서 그렇게 그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해요. 좀 없지만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고 열심으로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말씀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교회들이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2절을 다시 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으로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좀 우리들의 신앙이 자라날 때가 언제일까요? 평안할 때 자라나는가? 평안하면 좀 신앙생활이 소홀해질 수 있죠. 평안해지면 새벽기도 나오던 사람들이 새벽기도 안 나올 수 있죠. 평안하다 보면
우리가 전도하던 사람들이 전도 또 나오지 않을 수가 있죠. 좀 내게 환란이 있고 좀 시달림이 있고 시련이 있다. 그것은 어쩌면 내 신앙의 동력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마케도니아 교회, 이 교회는 비록 작은 교회였어요. 또 힘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뜨거운 열정,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광산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외형을 자랑하기보다는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풍성한 연보를 드릴 수 있는 이유,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릴 줄 아는 것,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상달되는 것, 그거 중요하죠. 우리가 그 가끔 좀 부정적인 의미로 이런 말을 쓸 수 있어요. 열심히 특심이다. 열심히 특심이다는 말을 좀 이런 부정적인 말로 쓰는데 그러한 이유가 뭘까요?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이 열심히 특심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실 그것이 그게 좋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은혜 없는데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은 무엇이 나가게 돼요? 네, 불평이 나가죠. 덕이 안 되는 말들이 나가고 덕이 안 되는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마케도니아 교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진실되게 하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에요. 아, 이 사람들은 먼저 주님께 드림받은 사람들이구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에요. 지금 최종적인 것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마케도니아에서 이제 바울이 또 그 순회 전도자들이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지금 보내고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실천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게 이제 권면하는 바울의 말, 어떤 것을 하고 있는가 보면 디도를 보냈다는 것이에요.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다.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고린도 교회에도 이제 디도를 보내서 권면하는 것이에요. 주변에 어려운 형제들이 있으니까 또 어려운 교회들이 있으니까 함께 돌아보고 돌봅시다. 이 디도란 사람들을 디도란 사람을 보냈는데 이 디도란 사람은 좀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일을 시작하고 또 완수하기에 적절한 사람을 보낸 것이에요. 우리가 좀 이제 리더들을 어디다 세운다, 또 전도팀에 리더를 세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할까요? 그 일을 시작하고 완수하기에 적절한 사람을 세우는 것, 그것이 좋은 모습이죠. 어떤 사람은 용두사미가 되어서 처음은 열심히 하는데 나중은 흐지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만 못할 수도 있죠. 근데 디도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헌금을 이렇게 권면하는 것, 여러분들 헌금 권면하는 것, 그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이번에 11조 합시다. 우리 제자반에선 11조 하는 사람들 다 합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말하면은 그 말이 굉장히 잘 먹혀드리는 것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말하면 씨알도 안 먹혀. 오히려 그 말 들었다가 시험 드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근데 디도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말을 전달했을 때 그 말이 좀 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좀 권면하고 이야기했을 때 그 권면이 남들에게도 좀 적용이 되고
그것이 감동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디도라는 사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뭐 나중에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그러한 권면을 해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 세우고 고린도 교회로 보냈다. 7절, 8절.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 말은 고린도 교회에 권면을 하는 것이죠. 7절, 8절이 다 권면하는 말인데,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좀 이 말씀 배경을 들으면서 고린도 교회는 좀 풍성한 교회다. 항구도시지 않습니까? 그곳에는 뭔가 그래도 좀 풍요로움이 있는데, 그 풍요로운 고린도 교회에 권면할 때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너희들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연보해라, 연보해라 명령하는 게 아니란 거예요. 그렇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 대한 사랑 또 간절함이 있다라면 연보하고 또 돌보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자.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중요한 말을 하죠.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않으신다. 우리가 헌금의 정신 또 연보의 정신, 가장 중요한 것, 우리들의 마음을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연보, 그 헌금, 그것에 마음이, 우리들의 중심이 들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우리 그 교회 3층 본당에 현수막 걸려있는 거 여러분도 보셨죠? 거기에 보면은 다 말씀이 몇 가지가 써 있어요. 이번 주에 안 보신 분들은 꼭 다음 주에는 한번 봐보세요.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헌금,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금, 그것은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그 중심을 받으시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온 교회들이 어떠한 교회가 되는가, 참 기적적인 일인데요. 13절과 14절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는 다른 사람들이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균등이란 말은 평균이다. 평균. 우리가 좀 나누고 헌금하고 하면은 좀 없어질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헌금할 때 손이 떨리지 않던가요? 안 떨리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청년 때 헌금하면서 손이 떨리더라고요. 왜 떨렸을까요? 아, 이거 하면은 내게 부족한 거 아니야? 내게 어려운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죠. 안 그렇습니까? 다 신앙이 너무 좋으셔서 이게 막 헌금이 막 저절로 막 드려져요? 안 그런 거예요. 헌금 드리는 것이 결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것이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드리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평안하게 하고, 이건 뭐냐면 내가 헌금 드리니까 다른 사람만 부자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 마음이 들 수 있죠. 괜히 교회만 부자 만드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 들 수도 있죠. 괜히 이거 딴 데 쓰이는 거 아니야? 이런 말 들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다. 교회라는 곳은 이렇게 공동체 아닙니까? 공동체. 공동체인데 십시일반으로 헌금했더니 그렇게 균등하게 평균적으로 세워져 나가다는 것이에요. 우리 광산교회도 어떻습니까? 누구 부자가 한 번에 헌금을 막 팍 해서
이렇게 성장이 되고 부흥이 된 것이에요? 아니죠. 서로 간에 노력하고 헌신하고 정성을 다했더니 이렇게 성장되어 왔다. 서울에도 큰 교회들이 있어요. 뭐 중형 교회도 있고 온누리 교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큰 교회들이 있죠. 뭐 임마누엘 교회 뭐 여러 가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에서도 보면은 누가 이렇게 한 번에 헌금해서 성장된 교회가 없는 것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했더니 그렇게 성장되고 커 나갔다. 14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내가 지금 받았으면 나는 그냥 입 딱 씻고 그대로 있는 것 그것이 아니란 것이요. 나중에 그 마케도니아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돕는 것 섬기는 것 그 일들을 하겠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늘 15절 말씀 출애굽기 16장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뭘 그렇게 거뒀습니까? 만나를 거뒀죠. 만나를. 매출하기를 거뒀죠. 서로 간에 그렇게 섬기고 나눠주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남을 구제하고 돕는 것만이 그렇지 않아요. 헌금의 정신이 여기 있고 우리 삶의 정신이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참 예전에 감동이 되고 충격적인 일을 한번 겪은 적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은 신학교 다닐 때 육교회 그 제가 이제 한 20년 전에 한 몇 년 전에 이제 신학을 시작하니까 뭐 신학을 하더라도 별로 생각이 없죠. 그냥 청년이고 그냥 학교 다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파라과이에 있는 선교사님인데 여자 선교사님이세요. 이분은 좀 특별해요. 뭐 이렇게 좀 뭐가 좀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좀 그러면 눈물을 잘 흘리고 좀 감성적이고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한 번은 그분하고 육교를 이제 건너가는데 그 동냥하는 분이 계시죠. 아,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근데 저는 이제 보면서 좀 멀찌감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는데 그분은 후다닥 뛰어가서 빵하고 우유를 사다가 그 사람 손을 딱 쥐어주고 또 자기 돈을 쥐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다른 것이 아니구나. 남을 궁유를 여기고 섬길 줄 아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참 그래도 신학하는 사람, 목회하는 사람의 기초가 되겠구나. 좀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대단한 철이 든 거죠. 그 부분 덕분에 우리도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좀 남을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내가 기회가 있는 대로 나눠주고 꿔줄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너무 적게 받아도 불공평하게 느낄 수 있어요. 내가 사는 삶에서 아 나는 너무 부족해 너무 없어. 그런데 여러분들 바라보세요. 내 삶의 기준이 어디 있는가? 너무 높은 곳만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저희 그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하신 이야기 있더라고요. 목회자는 성도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보다 훨씬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 말고 열심히 그 목회 잘 감당하라고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내 삶에서 지금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삶보다 못한 삶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내가 우리 교회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사람보다 조금 더 낫다라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연보하고 헌금하고 나눠주고 꿔줄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